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고모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상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는 같이 언급됐는데 14번 정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까이 있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고모라로 추정되는 텔엘 누메라는 소돔으로 추정되는 밧 에드라에서 남쪽으로 14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곳을 소돔의 남쪽 지역을 방어하는 성읍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보면 그 전형적인 요새가 있는 고대 성읍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와디 누멜이라고 하는 계곡이 흘러가서 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적인 발굴로 약 17개의 방이 저기서 발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면서 군사적인 요충지. 지금 고모라로 갑니다. 소돔 고모라 할 때 고모라 유적지인 저 텔 누메이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와 봐야 안 되니까 모든 유적지는 밑에서 바라봐가지고는 잘 몰라요. 이렇게 올라와 봐야 아 여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 유적이 있구나를 알게 되더라고요. 밑에서 내려봐가지고는 제대로 위에서 보는 것과 밑에서 올려다보는 것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와 봐야 돼요. 지금 이쪽으로도 거대한 와디가 흘러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물이 공급되는 거죠. 네. 물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그렇죠. 꽃피울 수 있었던. 여기는 구약 성경에 소돔과 같이 멸망된 고모라 유적지입니다. 텔 엘 누멜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보면 요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이곳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온 바로 그 고모라라고 하는 것을 고고학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성지순례객들이 그곳을 지나가기도 하지만 올라가기 힘들고 시간 관계 때문에 올라가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곳을 처음 올라가 보고 난 뒤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모든 유적지가 그렇지만은 올라가 봐야 안다. 올라가 보았더니 고고학자들의 발굴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청동기 시대의 유적들이 남아있고 또 발굴에 의하면 2m가 되는 구덩이를 팠더니 그 안에서 화재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화재의 흔적이 소돔으로 추정되는 밧 에드라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고모라의 추정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디 누메라가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은 14km 북쪽에 있는 소돔과 함께 창세기의 소돔 고모라가 이곳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